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천구좌표계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고 지평선 기준, 태양의 길인 황도 기준, 적도 기준 좌표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적도 좌표계가 왜 주로 사용되는지, 표준촛불 등 우주거리 사다리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천구좌표계가 어떤 점에서 유용한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고대의 우주관인 천동설, 즉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인다는 지구 중심설에 의해 북바퀴 별들 사이로 달, 태양, 행성들이 움직이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무척 복잡하지만 오늘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는 태양중심설인 지동설 관점에서 보면 북바퀴 별들은 지구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에 비해 별들의 움직임이 너무 작아 항성구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림과 같이 지구가 적도의 수직인 회전축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므로 천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일주운동이 일어나고 북반구에서 볼 때 지구가 태양 주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황도를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북바퀴 별들 사이를 연주운동한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오리엔트 문명에서도 천체가 매일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일주운동과 매일 조금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연주운동 두 가지 움직임을 알고 있었고 오리엔트 문명의 천문학이 고대 그리스로 전해진 후 천문학자들은 수정천구에서 하늘의 천체들이 적도와 황도를 따라 기하학적으로 움직인다는 논리를 정리했는데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종적 목적 위치에 있는 부동의 동자가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천체들이 일주운동과 연주운동하도록 수정천구를 움직인다고 주장했고 헬레니즘 시대에 히파르쿠스가 항성들의 목록을 천구좌표계로 작성한 후 로마 제국 시대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천구좌표계를 더욱 발전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구좌표계 중 지평좌표계는 관측자의 지평선에서 별까지 방위각과 고도로 별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별의 위치를 측정하기가 가장 쉬운 좌표계인데 지평좌표계에서 방위각과 고도란 무엇일까요? 천구에서 관측자 머리 위 방향의 천정과 발 아래 방향의 천절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대원들을 수직권이라고 부르고 관측자의 천정과 천절을 지나는 많은 수직권 중 지구 자전축 방향에 있는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지나는 대원은 관측자의 좌우선이고 관측자의 좌우선과 지평선이 만나는 점 중 천구 북극에 가까운 북점과 천구 남극에 가까운 남점에 의해 동서남북이 결정되고 지평좌표계에서는 그림처럼 어떤 별을 지나는 수직권을 설정한 후 관측자의 북점이나 남점에서 시작하여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0도에서 360도 범위의 방위각 AG를 정하고 지평선에서 수직권을 따라 별이 떠 있는 높이까지 각도를 재서 0도에서 90도 범위까지 별의 고도 A로 위치를 나타내는데 관측자의 천정으로부터 수직권을 따라 별의 위치까지 잰 각도 G를 천정거리라고 하고 별까지 고도 A와 천정거리 G의 합은 항상 천정의 고도인 90도가 됩니다. 지구가 자전할 때 지평좌표계로 관측자의 지평선에서 방위각과 고도를 측정하여 별의 일주운동을 기록하면 별이 남중할 때 남중 고도를 알 수 있고 지평선에서 지평좌표계의 방위각과 고도에 의해 별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북점, 남점, 천정, 천저, 지평선, 별을 지나는 수직권이 모두 바뀌고 관측 장소와 관측 시각에 의해 별의 방위각과 고도가 달라져서 지평 좌표계의 위치는 보편적인 별의 좌표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지평 좌표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보편적으로 천체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관측자의 위치와 무관한 황도 좌표계를 사용했는데 황도 좌표계란 무엇일까요? 지평 좌표계는 관측자의 지평선의 수직이고 관측자의 천정과 천저, 별을 지나는 수직권까지의 방위각 AG, 별까지의 고도 A로 별의 위치를 표시하지만 황도 좌표계는 그림처럼 관측자의 지평선과 무관하게 천구 적도에서 23.5도 기울어진 황도 위의 춘분점을 기점에 놓고 천체를 지나 황도의 수직인 대원까지 태양의 길인 황도를 따라 동쪽으로 0도에서 360도까지 환경 람다를 구하고 천체까지의 위도에 해당하는 황위 베타로 천체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천구에서 북반구 천체의 황위는 플러스 90도까지, 남반구 황위는 마이너스 90도까지 가능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인다고 천동설을 믿었던 히파르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황도좌표계의 환경과 황위를 주로 사용하여 천체의 위치를 나타냈지만 오늘날에는 천구 적도 기준의 적도좌표계에서 적경과 적위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구 자전축을 포함하는 대원은 모두 시간권이고 천구의 적도는 모든 시간권과 수직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적도 좌표계에서는 춘분점을 지나는 시간권에서 천체를 지나는 시간권까지 천구의 적도를 따라 반시계 방향 각도로 적경 알파를 측정하여 적경 알파를 0도에서 360도까지 표시하거나 360도 한 바퀴를 24시간으로 환산하여 적경 0도를 적경 0시, 적경 360도를 적경 24시로 나타낼 수 있고 천구의 적도에서 어떤 천체의 시간권을 따라 측정한 각도가 그 천체의 위도인 적위 델타인데 천구의 북극 적위는 플러스 90도, 천구의 남극은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오늘날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알고 지구에서 자전축과 적도를 기준으로 경도와 위도를 정하고 지구의 경도와 위도를 천구로 연장하여 적경과 적위를 정의하였기 때문에 시간권에 속하는 지구의 경도와 천구의 적경을 비교하면 지구 위의 관측 위치에서 천체가 남중하는 시간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천체가 남중할 때 남중 고도는 관측 위치의 위도와 천구의 적위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구 자전축과 적도 기반의 적도 좌표계가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천체까지 거리를 측정하기 힘들었던 고대 그리스 시대에 끝없는 반지름의 천구를 정의하여 천체까지 방향과 높이로 천구 좌표계의 개념을 발전시킨 이래 오늘날에는 연주시차, 세페이드 변광성 표준 섣불 등 다양한 우주 거리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체까지 거리를 가늠할 수 있지만 천체까지 거리 정보 없이 천체들의 위치를 비교적 쉽게 작성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구 좌표계는 오늘날에도 실용적 도구로 유용합니다. 지금까지 천구 좌표계가 어떻게 체계화되었고 지평선 기준, 태양의 길인 황도 기준, 적도 기준 좌표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적도 좌표계가 왜 주로 사용되는지, 표준 촛불 등 우주 거리 사다리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청구좌표계가 어떤 점에서 유용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